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좋은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10일 마이원픽에서 봄에 코트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강다니엘이 뽑혔습니다. 해당 투표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이 됐으며 강다니엘이 무려 3만여 표 가까이 얻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뒤를 이어 뉴이스트의 황민현, JR, 백호가 2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한 지난 10일 2020년 2월 첫째 주 베스트 아이돌에서 강다니엘이 28만 8,848표를 획득하며 33주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지난 11일 최애돌에서 강다니엘과 이채연이 명예전당 누적순위 1위에 올라 제53대 2월 기부천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리액션이 과한 이유 여러분들 다들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강다니엘은 남자 개인 누적순위 1위를 하면서 6개월 연속 기부천사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강다니엘은 기부천사 23회, 기부요정 24회, 총 47회의 기부로 누적 기부금액 2,350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기부천사가 된 강다니엘과 이채연은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며 최애돌 누적 기부 금액은 1억 4,3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다니엘의 뒤를 이어 김우석, 방탄소년단 지민이 2위와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적 기부 금액은 2,350만원으로 강다니엘이 가장 많은 기부를 했으며 엑소 2,100만원, 방탄소년단 1,950만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강다니엘이죠. 또 다른 소식입니다. 와, 이게 정말 제일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 11일 SBS 미디어넷의 신규 채널 SBS 필은 강다니엘이 미국에서 안녕 다니엘을 촬영 중이라며 다음 달 중 방송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 다니엘은 강다니엘이 데뷔 후 처음으로 아이돌의 수식어를 내려놓고 25세의 청년으로 돌아가 여행을 하는 모습과 데뷔 200일을 맞이한 강다니엘의 근황 등을 공개하며 그동안 팬들도 몰랐던 강다니엘의 매력을 담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감성과 예술의 도시 포틀랜드에 방문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감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강다니엘의 모습에 김칠성 PD는 아티스트 강다니엘의 매력은 물론 청년 강다니엘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재미있게 촬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강다니엘은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한 다니티는 너무 기다렸어, 이제 다시 비상하자, 돌아와줘서 고마워, 2020년 다니티와 함께 등의 응원과 환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안녕 다니엘은 3월 중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아,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